서영석 의원이 한의학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우수 한의학 사업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한의사회가 식치의학의 창시자인 어의 정순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한의신문 강영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영세 의원이 최근 한의학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도가 높은 한의학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협은 또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학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과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침, 약침, 침도 등 침 심술 시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하반기 실제 지부단위 시범 사업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침 시술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교육을 상지편과 하지편으로 나눠 어깨, 팔꿈치, 손목, 둔부, 무릎, 발목 등에 직접 시험해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송호섭 부회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기초 및 실습 과정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2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보건소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주민의 한의학 의료서비스 충족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사례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오감발달 놀이 교육 등을 진행한 양주시 보건소의 우리 아기 감성톡톡 교실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사례집으로 발간되며 해당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의사회가 조선 식치의학의 창시자 전순의 선생의 생애와 업적이란 주제로 제4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의성 전순희 선생은 세종시대 태평성세를 이끈 최고의 의관이자 과학자로 세종, 문종, 단종, 세조의 어의로 활약하며 의방 유치 편찬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의학 대백과 사전으로 일컫는 의방 유치와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사인 식뇨찬뇨, 친구태길 편집 편찬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한의사회 윤창천 회장은 우리 한의계의 의학이론을 정립해 주셨던 선배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아직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의방유치 반환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